자, 이제 세 번째 이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좀 복잡하긴 해요. 좀 외울 것도 좀 있고. 근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하나하나 좀 이해해 보시던 노력을 좀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이론은 뭐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인 경우를 제외하곤 생략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뒤집어 말하면요,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인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런 말이겠지.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man 다음에요. 어떤 남자일까? 궁금할 때 본드 갖다 붙이라 그랬죠? That. 어떤 남자야? 그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왔으니까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가 뭘로 바뀐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남자로 바뀐 거예요. 됐죠? 이 that은 얘를 I love를 내가 사랑한다에서 사랑하는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다. 이렇게 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요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인 경우를 빼고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인 경우가 아니니까 생략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렇단 얘기고, 사실 우리가 실제로 미국인들이 쓸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추론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 남자예요, 어떤 남자예요, 뭐가 어쨌다고 있으니까 뭐가 어쨌다고로 그냥 꾸며주면 된다 그랬잖아. 제일 쉬운 게 이거라 그랬죠, 그죠? 앞에서 제가 입에 거품 물고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 남자, 어떤 남자, 내가 사랑해.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I love라고 바로 써도 내가 사랑하는으로 추론하게 된다. 그런데 그 추론을 하게끔 하는 게좀 불편할까 봐 조금 미안해서 that을 붙여주면 네가 이 뒤에 나오는 말을 추론하세요 이런 표시를 하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써놨지만 내가 사랑하는으로 추론하세요라는 표시가 되시라 그랬다. 그죠? 막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that을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문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라고.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꼭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긴 해요. 오케이. 그래도 일단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니까 이건 생략 가능했다. 됐죠? love 다음에 누굴 사랑해? 뒤에 y 되잖아. 그죠? 근데 누굴 사랑하는지가 바로 man이죠? 그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 남자를 받는 말이 되시고, 이 that의 위치는 원래 여기였던 거죠. 근데 본드라서 앞에 튀어나간 거라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 얘도 목적격이거든. 그래서 생략 가능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I lost the watch. 나는 그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됐죠? 어떤 시계일까? 봤더니요. That my father left.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시계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셨다. 그럼 여기 뒤에 뭐가 와야 돼? 그 시계를 남겨준 거잖아. 그 시계를이라는 의미가 필요하니까 이 대신 무슨 역할이에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시계를 해당하는 역할을 얘가 뒤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목적격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요 생략하고 그냥 I lost the 이거 머니가 왔어 갑자기. 왓치인데, sorry, 이거 왓치예요. I lost the watch. 나는 그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My father left. 우리 아버지 남겨주신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생략 가능하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예. 뭐 갑자기 머니가 왔어. 제가 요새 돈이 궁해서 그런가 보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Nope. 자, 예문 조금 더 볼게요. 자, That is my friend. 제가 내 친구야. 그죠? 그다음에 어떤 친구인데, 사람이니까 일단 후로 일단 본드를 붙여줬어. 어떤 친구인데, I watched it. 내가 봤어. 이게 내가 봤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겠네, 그죠? 그 친구를 내가 봤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좀더 읽어봐야 돼. I watched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봤잖아. 됐죠? 그 영화를 내가 봤어. 근데 그 친구랑 무슨 상관이야? 같이 본 거지. 그래서 이 같이가 논리적으로 뒤에 끝에 붙어온단 말이에요. 이 관계대명사 who는요, 이 with 뒤에 왔어야 되는 거지. with는, who는 friend고, 그죠? 이 friend는 원래 with the friend, 그죠? 그 친구랑 같이 본 거니까 원래 위치는 이 자리에 내용상 와야 된다고. 근데 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who도 역시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근데 이 경우에서도 사실은 who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전치사 없으면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That is my friend whom I watched the movie with. 그래서 이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니까 어차피 얘도 whom으로 써놓은 거죠. 목적어 역할을 해놓은 거니까 정확하게 who 대신에 whom 써놓은 거야.
그죠? 그래서 whom 써놔도 맞는 건데 이때도 이 whom을요 생략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전치사 앞에 with whom이라고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that is my friend 다음에 대수로 한번 또 써봤네요. 관계대명사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래서 that도 쓴 거야. 이 that도 that I watched the movie with 그래서 뭐 똑같은 거예요. 어찌됐든 that도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긴 하지만 앞에 with 전치사가 꼭 있는 건 아니죠.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인 경우는 아니잖아. 그래서 얘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빼버려도 다 말이 된다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That is my friend I watched the movie with.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세 가지 다 생략하고 나면 똑같아지겠지. 아까 그 문장에서 조금 더 변형을 또 시켜봤어요. That is my friend. 제가 내 친구예요. 그 다음에 뒤에 생략해버렸지, 그죠? 관계되면서 생략해버렸어. I watched the movie with 했어, 그죠? 괜찮은 거예요. 생략해놓은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보시면 That is my friend 다음에요 with 끝에 있던 이 with를 가지고 와서 with whom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면 얘는 뭐로 해석을 하자 그랬어요? 제가 내 친구인데 어떤 친구야? with whom 그 놈이랑 그죠? 그 친구랑 이거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하자 그랬죠? 그 친구와 함께 내가 봤거든. 뭐를 봤어요? 그 영화를 봤어.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때 이렇게 with를 앞에 갖고 왔을 때는 whom으로만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whom으로 써놓은 거라고. 자, 그런데 이때 나온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안 하다? 이때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치사 바로 뒤에 쓰인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하라 그랬던 얘기는 전치사 바로 뒤에 나오면 생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with 다음에 whom을 빼버리고 이거 빼버리고 말을 하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That is my friend with I watched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 내용이 요건데요. 생략을 하고 나서 with 다음에 생략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은 이 문장이 이상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있는 이 whom은 이건 생략 불가능하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생략하면 안 된다. 자, 우리 네 번째로 가서요. 지금까지 좀 중구난방식으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정리해 놓은 게 요거예요. 다시 한번 녹화하시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는요.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문법책이라든지 수업에서 다 강의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죠?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실제 미국인들의 마인드대로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이해할 때는요. 제가 전혀 다르게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론으로서 중요하니까요. 한번 좀 머릿속에 넣어보시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볼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걸 미국 애들이 다 머릿속에 넣고선 공부하진 않겠지. 아니 영어를 하진 않겠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말 하면서 이런 원칙대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또 국어책에 보면 또 우리말도 굉장히 뭐 어려운 어법이 많아요. 그죠? 우리 그거 모르고도 말은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어법이 완전히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최고라고. 그죠? 국어 문법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래서 수능에서 국어도 만점을 받고 그 다음에 말도 실제로 한국 사람이니까 다 잘하고 이게 최고지. 국어 시험은 0점 맞는데 한국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만 잘한다. 이거는 뭔가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관계 대명사의 변환과 생략 그래갖고 저희 정리를 쭉 해놨는데요. 좀 외워둡시다 이게. 자, 요 내용을 제가 또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관계 대명사 후하고 휘치는 거의 대부분 경우 대수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실은 이것도요. 사실은 뭐야? 원래 관계 대명사는 대시죠. 근데 사람이면 who 또는 whom, 사물이면 which로 더 정확하게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게 더 빠르다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때는 that은 못 써요. 전치사 뒤에는 that은 못 쓴다.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만 쓰라고 했어? 사람이면 whom만 쓰라고 그랬고 사물일 땐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which 쓸 수 있고 그래서 관계되면서 that은 전치사 뒤에는 못 쓴다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치사 뒤에 관계되면서 whom이나 which가 올 때 이때는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바로 전에 3번에서 했던 거죠. 그죠? for whom, 뭐 from whom 왔는데 from은 놔두고 whom은 생략해버려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언제나 같이 묶어서 생략 가능하다. 이 얘기는 여러 번 말 나왔었죠. 그죠?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묶어서 생략하는 경우 많이 나왔었어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다섯 번째, 전치사를 앞에 두지 않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죠. 전치사 바로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못한다 그랬지만, 그죠? 그러나 요거죠, 요거. 요걸 뒤집어 놓은 게 요거라고. 3번은 전치사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전치사 뒤에 오지 않는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죠? 자,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거의 같은 말이고요. 이 다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걸 좀 외워두시면 참 좋고요. 아니면 다음 예문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He is the man who I really depend on. 이랬는데, 여러분, depend on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의지하다지? 근데 의지를 하려면요. 여기 뭐가 있으면 여기에 의지를 하려면 어디서 해요? 일로 의지를 해요? 여기서 일로 의지를 해요? 의지를 하려면 어디서 의지를 해? 위에서 이렇게 의지하지? 의지할 만한 거 위에다가 내가 올라서야 되잖아. 그래서 전치사 on이 온단 말이에요. 자, 요런 경우인데, 해석을 해보면요. He is the man. 걔가 그 남자야. 어떤 남자인데, who라는 게 왔지만 사실 얘는 이제 본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어떤 남자야?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남자야. depend라는 말만 갖고도 의지하다는 말이 된다고. 그런데 내가 의지해. 그 남자. 이런 말에서 뭐가 지금 논리적으로 빠졌어요? 그 남자 위에 내가 의지해. 이 위에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에는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게 어렵죠. 이런 게 좀 어렵다고. 분명히 이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자, 그러나 나는 의지하려 그러면 어디 위에 의지해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그 남자가 있어야 되겠죠? On the man. 그래서 그 남자 위에. 난 정말 의지해.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거든. 의지하려고 하면 내가 그 위에 의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끝에 이렇게 on이 온단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완벽한 문장인데요. 다시 한번. He is the man. 어떤 남자예요? 물론 이거 대수로 쓸 수도 있겠지. 그죠? 어떤 남자야? 내가 진짜 의지하는 남자야. 얘는 뭐 여기 본드 역할만 하는 거라고 보시고, 내가 진짜 의지하는 남자야. 그렇게 보시고요. 뭐가 지금 조심해야 된다? 아, 내가 의지하는 거하고 그 남자하고 사이에 뭐가 들어와야 돼? 그 남자 위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on이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요 문장인데요. 요 문장에서 요런 걸 한번 볼게요. He is the man 다음에요. 이때 whom으로 바꿨었어. who 대신에. 왜? 어차피 이 who나 whom 요거는 그 남자라는 의미고, 남자는 전치사 on 뒤에 왔어야 될 내용이죠. 그죠? 계속 얘기하지만. 그 남자 위에,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om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목적격이니까 whom으로 써주면 더 좋죠. 더 정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who를 써도 좋고 여기는 whom을 써도 좋다. 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He is the man that I really depend on. 그래가지고 대수로 바꿔 쓴 거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규칙이 뭐였지? 관계대명사 후나 휘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경우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대수로 바꿔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요, 사실은 내가 의지하는 남자 이런 말 할 때요, 뒤에 뭐가 어쨌다고 있으니까 그냥 본드 하나씩 붙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 대수로 써도 되고 후로 써도 되고, 사람이니까 후로 쓰고, 아주 정확하게는 그 남자 위에 해야 되니까 목적격이니까 훔으로 해주면 더 정확한 거고,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쓸 수 있다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걸 변환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생략할 수도 있죠. 생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He is the man I really depend on.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고, 이 네 가지가 다 가능하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라고. 되셨죠? 네. 그 다음에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건데, He is the man 다음에요. 뭐가 오냐면, 이번에는 이 끝에 있는 on을 앞으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on whom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사실은 더 쉽다고. 어떻게 하냐면, 걔가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그랬을 때 on whom 그랬으니까 on whom은 뭘로 느껴져야 돼? on the man 이렇게 느껴져야죠. 그래서 그 남자 위에, 그 남자 위에서 뭐 어떻게 하는데?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on whom이 이렇게 온 건데요. 이때는 전치사 뒤에니까 반드시 뭐만 써야 돼? that도 안 되고, 그죠? 전치사 뒤에 that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who도 안 돼. 뭐만 돼? whom만 되는 경우에. 그래서 on whom I really depend 하는 것까지는 전부 다 같은 표현이다. 됐나요? 그래서 끝에 있는 on을요, 앞으로 슝 하고 갖고 와. 대신에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후도 안 되고 이렇게 찍으죠. 자, 그 요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요 다섯 번째 문장을 보지 여섯 번째인가? 아, 요거 보시면 he's the man 다음에 on that 이건 안 되겠지. 어, 선생님 아까 whom도 되고 that도 된다면서요. 그러나 전치사 뒤에서는 안 돼요. that을. that을 절대 못 쓴다고. 전치사 뒤에 that을 못 써. 뭐만 써야 돼? whom을 써야 돼. 그다음에 생략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거 생략이 됐으면 he is the man on I really depend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됐죠? 그래서 요거 요것도 있죠? 요건 안 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틀린 거고 요것들만 맞거든요. 그래서 아예 요 문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죠? 요거는 맞는 변형이거든. 그죠? 맞는 생략이고 그래서 요 다섯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외우다시피 해두시고 요 두 가지는 안 된다 하는 것도 같이 좀 챙겨두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방식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옆에 변형과 생략 이래가지고요. 문법책에도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좀 복잡하죠. 그죠? 아, 뭐 봐도 잘 모르겠고. 나도 설명하면서, 아이고, 뭐 힘들어. 그래서요, 짠! 하고 이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필기를 해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공부를 꼭 해 놓으셔야 돼. A번, 내가 사랑하는 아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 아이지, 그죠? 야, 내가 사랑하는 아이 좀 데리고 와. 그럼 한마디로 뭐야? 야, 그 아이 좀 데리고 와. 이거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the bo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야? 내가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뭐가 어쨌다고 있으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이걸 생략이라고 표현했지만, 애초부터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주어동사 했을 경우에는 안 써도 된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좀 미안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that을 갖다 써놓으면 어떻게 돼? 아, 추론하세요. 내가 사랑한다지만 내가 사랑하는으로 추론하세요 라는 표시로 that을 쓴다. 근데 that I love 하면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that I love는 내가 사랑하는도 되고 내가 사랑해서도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되고 막 너무 많이 되니까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사람이니까 후로 바꿔주면 이때는 무조건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는으로만 해석하세요. 형용사로만 해석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후를 써주면 더 정확하다 그랬지,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건데 목적격이니까 여기다 whom으로 써주면 더 정확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왜 그러냐? 그 소년 그랬는데요. 다음에 후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이 돼?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이 이렇게 주어로도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 주격관계대명사 이제 오해될 수가 있다고. 후만 써놓게 되면은 뒤에를 봐야 이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whom으로 써놓으면 뭐예요? 그 소년인데 whom 그랬으니까 뭐야? 아, 그 소년이가 아니라 그 소년을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훨씬 정확하다고. 쉽다. 그리고 그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야? 그 소년을 내가 사랑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고 그 얘기는 뭐야?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추론을 안 해도 돼요. 되게 헷갈리지 않게 바로 정확하게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4번은 가장 고급이죠. 정확하고 아주 친절하고 위에 거는 조금 대충 하는 거지만 추론에 의해서 그냥 네가 이해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차라리 이 네 가지 단계로 알고 계시면 변환이라든지 변환, 그 다음에 생략까지 그냥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훨씬 쉬워지는 거다. 이건 아무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온 우주에 나밖에 없다.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요게 진짜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방법이랑 요 방법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이 방법이 쉽고 빠르고 정확한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좀 해볼 텐데 내가 찾고 있는 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찾다라는 말은요. look for죠. 그래야 찾다가 되지. look은 찾다가 아니야. look for가 찾다야. 그럼 for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 되겠지, 그죠? 누군가 와야 돼요. 자,
자, 요런 규칙이 있다, 요런 수거가 있다 하는 걸 보시고 여길 봅시다. 내가 찾고 있는 아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죠.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야 그랬을 때, 여기 뭐 생략을 해놨지만 애초에 안 쓴다 그랬잖아. 왜? 주어동사 있어. 뭐가 어쨌다고 있는데 뭘 자꾸 써. 뭐가 어쨌다고 꾸며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소년, 다음에 어떤 소년 그랬을 때 내가 찾고 있는 소년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략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쓴 거라. 그죠? The boy I am looking for.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 for는 여기 왜 오느냐? 이거밖에 없으면 나는 그냥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 소년하고 나는 바라보고 있어 하고 사이가 말이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소년을 위하여 난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래야 걔를 찾는 거잖아. 그래서 for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for가 이렇게 끝에 나오게 된다 하는 거. 이거 for를 빼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the boy that I am looking for. 그죠? 대시 들어오면 그나마 조금 더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정확하게는 어떻게 가요? 사람을 이니까 who를 써주면 더 정확하겠지. 그죠? 시작. The boy who I am looking for. 그래서 안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who를 쓰면 더 좋고. 그렇죠? 완벽하게는 뭐예요? 어차피 for 다음에 나오는 말 역할이니까, 역시 또 목적격이니까 whom을 써주면, 사람일 때 whom을 써주면 완벽하게 정확한 거예요. 그죠? 시작. The boy whom I am looking for.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을 바로 가는 거지. 그 소년을 내가 지금 찾고 있어. 이런 의미로 연결하기가 좀 편하죠. 됐죠? 이거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것만 봐서 모른다. 이 소년이 그랬는데 I am 그러면 또 내가 주어가 두 개가 겹쳐버려요. 아, 그럼 얘가 주어가 아니구나. 아, whom이었구나 라고 한참 뒤에를 봐야 알 수 있다. 이것도 구차는 거죠. 이런 구차음을 없애는 게 바로 뭐야? whom 써주면 아주 정확한 거라. 그 다음에 이제 5번,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런 방법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사실 뭐가 제일 편하냐면은, 그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에요? 그랬을 때 for whom 하고 이 for를요 앞으로 갖고 오는 게 더 편하다고 어떻게 보는 거죠? for whom 하면 뭐로 해석을 하겠어요? 그 소년인데 그 소년을 위해서, 그 소년 때문에, 그 소년 때문에, 그 소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 그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소년이 되겠지. 내가 찾고 있는 소년이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for를 앞으로 갖고 오는 방법도 있다. 이 다섯 번째 방법,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필기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빡쌤이 가르치는 방식이니까 A번, B번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쭉 제가 중구난방하게 설명했던 것들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앞에 중구난방하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일반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고, 그렇게 하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고, 지금 A번, B번 이 두 가지 방식만으로 여러분들이 딱 잡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 boy I love. 제일 간단한 거. 두 번째 시작. The boy that I love. 세 번째 The boy who I love. 가장 정확한 거 The boy whom I love. 됐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로 B번 시작. The boy I am looking for. 그죠? for가 들어오고 뭐 하건 간에 똑같잖아. 아까 그거랑. 그죠? 또 2번 시작. The boy that I am looking for. that 해놓고 나서 I am looking for. 세 번째 시작. The boy who I am looking for. 정확하게는 The boy whom I am looking for. 그 다음에 5번.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앞으로 땡겨와서 시작. The boy for whom I am looking.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다. 네,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조금 더 예문 좀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